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흔히 말하는 취준생입니다.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벨리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접어두고 취업의 길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취업을 준비한 지는 1년이 넘어가고 전기 관련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전공 특성상 공기업에 지원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사무용업으로 지원하기에는 다른 이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기 분야로 지원하고 싶었고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격증을 통하여 전기 관련 공기업에 취업해보고자 합니다. 네, 필기와 실기 각각 두 달씩 준비하였습니다.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, 인강을 통해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후 과목이나 단원의 비중을 따져서 공부량을 결정해야 합니다. 또한 고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험도 단기간에 끝낼 각오로 독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저에게 주어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독하게 마음 먹게 되었고,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타사 인강은 듣지 않아서 비교는 할수 없었지만 배우락의 장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핵심이 무엇인지,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배우락 인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부분의 수험생은 전기기기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저는 특히 전기자기하기 제일 어려웠습니다. 우선 개념 위주의 공부가 필요했고, 이런 부분 때문에 비전공자인 저에게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저처럼 공부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출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공식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윤성만 교수님입니다. 핵심 개념을 빠르게 설명해 주시고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다 풀어 주셔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강양규 교수님은 역시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 유익한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최완호 교수님입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잘 되었던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이셨습니다. 말씀하실 때 강약을 조절해 주셔서 지루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 황민욱 교수님은 설비 기준이란 과목이 특히 암기 과목이라서 마지막에 벼락치기식으로 준비하였는데요. 많은 부분 중에 중요한 것만 집어주셔서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. 다른 고시 시험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은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들 자신만의 계기를 가지고 독하게 마음 먹어서 한 번에 취득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전기기사를 따고 난 이후에도 공사기사와 기술사를 목표로 꾸준히 공부하셔서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, 화이팅!